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거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제 4챕터 인터넷 자료 활용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인터넷의 개념인데요. 인터넷이 뭐예요? 인터넷, 세계적인 네트워크, 뭐 이렇게들 얘기하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전 세계 통신망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와이드 웹의 그 웹이 WEB가 거미줄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컴퓨터들이 거미줄처럼 연결시켜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트워크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니까. 그리고 얘를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네트워크가 또 지구를 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구촌 네트워크, 지구가 그렇게 큰데도 촌처럼 느끼게끔 인터넷이, 그래서 지구촌 통신망 이렇게도 불러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결론적으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 이렇게도 불러요. 그런데 중요한 건 TCP/IP라는 거,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TCP/IP가 뭐냐면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 프로토콜은 또 뭐예요? 규약이라 그래요. 규약, 규칙과 약속. 그래서 TCP/IP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인데 TCP/IP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처음 나올 때는요, 인터넷이 아니고 알파넷이라는 이름으로 유래됐다라는 거예요. 알파넷, 이것도 아셔야 되고,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인터넷이 아니고 알파넷이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요,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군사적인 목적, 이런 것도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1969년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나이가 많은 거죠. 태어날 때는 알파넷, 군사적인 목적, 1969년도생입니다. 인터넷 특징, 다양한 기종의 상호 연결을 지원해준다. 지금 여기서 다양한 기종이잖아요. 네트워크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바로 TCP/IP 프로토콜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프로토콜이 뭐라 그랬어요? 규약, 규칙과 약속. 서로 다른 기종,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약속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TCP/IP, 인터넷 표준 규약, TCP/IP 암기하셔야 되고, 전 세계 여러 사람들과 대화 및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는 IP 주소를 배정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IP, 인터넷 프로토콜, 사람으로 친다면 우리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IP 주소, 뒤에서 또 배우니까.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에도 IP 주소가 다 있습니다. 중앙통제기구가 없기 때문에 사용권에 제한이 없다. 인터넷이라는 거는 중앙을 통제해주는 그런 기구는 없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인터넷 연결 방식, 전용선이라는 게 있어요. 전용선이라는 거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요. 우리가 보통 ISP라고 부르거든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렇게 얘기하는데, ISP, ISP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업체에서 전용선을 할당받아서, 그러니까 전용선이라는 거는 고정된 라인이죠. 고정된 라인을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게 전용선. 보통 이제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 이런 데서는 전용선을 많이 쓰는 거죠. 이번에는 전화선과 모뎀인데요. 전화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할 때는, 우리 전화라는 거는 아날로그 개념이잖아요. 컴퓨터는 디지털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발생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전화선을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간 다음에 다시 컴퓨터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날로그가 다시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야 되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모뎀이라는 거예요. MODEM, Modulation, Demodulation. 우리가 모뎀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모뎀을 번역하면 변복조 장치입니다. 근데 변복조 장치라고 말하시는 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냥 모뎀이죠. 그래서 전화선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모뎀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뎀으로 전화를 걸어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서버에 접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 전화선과 모뎀이라는 거고, ISDN이 처음 나왔을 때는요, 획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얘는 기존 전화선을 그대로 이용을 해요. 그래 놓고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서프라이즈, 대단하다, ISDN. 이게 인터그레이티드 서비스 디지털 네트워크인데요,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플레임은
그래서 ISDN 기존 전화선을 이용했다.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왔던 당시에는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흐름입니다. 뭐 이랬었죠. 이제는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ADSL. ADSL도 ISDN 나온 다음에 또 나오기 시작했죠. 그 다음으로 얘도 획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D는 디지털이고 당연히 S는 Subscriber 그래서 가입자란 뜻이에요. L은 라인이고 그래서 이 A는요 Asymmetric 그러면 비대칭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업로드하는 속도하고 다운로드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비대칭입니다. 비대칭.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에이스메트릭이 비대칭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A가 비대칭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업로드 속도하고 다운로드 속도가 달라요. ADSL 그 다음에 VDSL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얘는 ADSL보다 속도가 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갖다가 개선한 초고속 인터넷망입니다. 이게 very high거든요. very V가 very 매우 high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얘는 비대칭 대칭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이 어떤 걸 선택할까요? 대칭을 쓰겠죠. 그게 VDSL이고 ISDN, ADSL, VDSL 이런 것들 전부 다 인터넷 연결 방식이다. 요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이제는 그 다음에 HDSL 얘도 하이 디지털 그 의미입니다. 얘는 고속의 디지털 가입자 회선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를 이제 동일하게 완전히 그래서 HDSL 이것도 알고 가셔야 돼요. ISDN, ADSL, VDSL, HDSL 전부 다 보다 인터넷 연결 방식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케이블 모뎀 케이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용을 하죠. 케이블 TV에서 사용하는 그 케이블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케이블 모뎀과 네트워크 카드와 같은 별도의 디바이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위성 인터넷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우리 축구 경기 같은 거 할 때 위성으로 중계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윙공 위성을 이용해서 초고속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케이블 연결이 불가능한 지역 그때는 인공 위성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대량의 데이터 전송 시 유용하게 사용된다라는 거 바로 그게 위성 인터넷이에요.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거. 이번에는 중요한 인터넷 기구 가겠습니다. 인터닉 인터닉 얘는 국제 인터넷 정보 센터 그래서 우리 COM 컴퍼니 회사를 뜻하는 거고 NET는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회사 기관 ORG 오가니제이션 비영리 단체죠. 이런 최상위 도메인을 유지 관리하던 조직 이었으나 이제는 ICANN 이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바로 잠시 후에 배울 거. 그 다음에 KISA 키사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예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키사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사에서는 인터넷 정책 기획이라든가 교육, 인터넷 주소관리, 또 인터넷 침해 대응, 개인정보 보호 이런 업무들을 담당을 해요. 그리고 IP 주소라든가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수행하고 또 일반 다른 대행 업체들도 많지만 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KRNIC가 확대 개편돼서 키사 이렇게도 부르죠. 인터넷 관련 기구 또 ISO라는 거는 인터넷 소사이어리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관리하는 최상위 단체, 뭐 인터넷 표준화, 자원의 그 유효 활용 이런 걸 검토하는 단체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인터넷 소사이어리 코리아 단체도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IANA 인터넷 소사이어리 하부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제 얘네가 하던 업무를 대부분이 이제 ICANN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ICANN은 중요합니다. 키사하고요. ICANN인데 I는 인터넷이고 C는 커퍼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assigned 활당하다라는 뜻이죠. 중요한 거는 DAO N만 신경 쓰세요. Names and Number. Names라는 건 이제 도메인 네임을 뜻하고요. 이제 우리가 배울 거지만 Number라는 건 IP 주소를 뜻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IANA가 수행했던 인터넷 도메인 이름, 네임, IP 주소, 넘버, 그다음에 포트 번호 활당, 프로토콜의 범주, 프로토콜 기억나시죠? 규약, 규칙과 약속, 그런 범주 설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래서 키사하고 ICANN은 신경 쓰셔야 돼요.
IP 주소 가겠습니다. IP 주소라는 거는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주민등록번호,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에 연결된 고유한 주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에도 다 IP 주소가 있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 모든 사물에는 반드시 IP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죠. IP 버전 4 같은 경우, 이 V는 버전이에요. VERSION 무슨 무슨 판 이런 뜻이죠. IP 버전 4 같은 경우는요, 32비트입니다. 32비트 외우셔야 돼요. 432 거꾸로 234 외우기도 쉬워요. 32비트고요. 8비트씩 4부분 사파라 32 32비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32비트고 8비트씩 4부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각 부분을 점으로 구분합니다. 점 점으로 구분. 얘는 10진수로 되어 있어요. 10진수로 표현을 합니다. IP 버전 4는 각 자리는 0에서부터 255까지 사용을 해요. IP 버전 4 32비트 8비트씩 4부분 뭘로 구분한다고요? 점 그리고 10진수로 표현하고 숫자는 0에서부터 255 됐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IP 버전 4가 32비트 주소체계니까 부족해요. 주소가 이제는. 왜? IoT 인터넷 오브 띵즈,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 아시잖아요. 모든 사물에 인터넷을 늘리니까 IP 주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994년서부터 128비트의 IP 버전 6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IP 버전 6는 128비트구나 암기하셔야 되겠죠. IP 버전 4는요 32비트예요. IP 버전 4 주소 체계는 128비트, 128비트. IP 버전 6이에요. 6, 6, 6. 얘는 16비트씩 8부분. IP 버전 6은 16비트씩 8부분이에요. 그리고 128비트입니다. 얘는요, 콜론으로 구분해요. 콜론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IP 버전 4하고 6하고 섞어놓고, 틀린 거 골라라. 너무 좋죠, 문제니기? 그겁니다. IP 버전 OX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IP 버전 6는 점으로 구분한다. 삑 틀리죠? 콜론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IP 버전 4가 점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아, 그러면 IP 버전 4하고 6는 완전히 별개네요? 아니요. 호환이 됩니다. 이것도, 이걸 또 시험 문제네요. 호환이 됩니다. 만약에 호환이 안 되면 어마어마한 혼란을 초래해요. 그렇기 때문에 IP 버전 6하고 4는, 4는 호환이 됩니다. 6는요, IP 버전 6은 16진수로 표기해요. 아까 16비트씩 8부분 16진수 외우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각 블록에서 선행되는 0은 생략할 수 있고요. 연속된 0의 블록은 콜론 콜론 그래서 한 번만 생략 가능하다. 저희 교재 2단 쪽에 그림 형식으로 넣어드렸죠. 그거 보고 이해하시면 되고, 주소는 몇 개냐면요, 43억의 4제곱. 어마어마하죠. 43억의 4제곱 계산도 안 돼요. 그죠?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주소 개수가 43억의 4제곱이다 알아두셔야 되고, IP 주소 발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한다. 키사 기억나시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인터닉. 이번에는 이제 IP 주소의 종류와 형식인데요. IP 버전 4를 의미하는 거예요. IP 버전 4. IP 버전 4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A, B, C, D, E 이렇게요. IP 버전 4를 의미하는 거예요. A 같은 경우는 국가나 대형 통신망, 제일 높은 개념이고, B는 중 대규모, C는 소규모, D는 멀티캐스팅용이고요. E는 안 쓰입니다. 실험용으로 그냥. 요게 이제 IP 버전 4고요.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교재 밑에 부분에 제가 넣어드렸죠. 단말기의 대수라든가 네트워크의 규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할당을 해요. 그래서 효율적이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도메인네임 가겠습니다. 도메인네임. 도메인이 무슨 뜻이에요? 영역, 범위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위의 이름, 영역의 이름 이런 뜻이에요. 사람으로 친다면 이름입니다. 이름. 도메인네임. IP 주소는 주민등록번호, 도메인네임 이름이에요. 그럼 우리가 친구 주소, 그 IP 주소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부르나요? 알지도 못하지만 아니잖아요. 이름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IP 주소를 사용자, 유저가 이해하기 쉽도록 문자 형태로 표현한 거. 그게 바로 뭐다? 도메인 네임이에요. 문자 형태. 작성하는 규칙, 작성하는 규칙.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날 수 없다. 조심하시고, 하이픈 시작하거나 끝날 수 없다라는 거고, 콤마라든가 언더스코어 이런 특수 문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심하시고요. 당연히 영어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아요. 구별을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초래하겠죠. 길이는 최소 이제 두 자에서 최대 63. 한글 같은 경우는 길이가 17자 이하여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정책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건 그렇게 감안하시고요. 이번에는 최상위 신규 도메인 뭐냐면 이거예요. 비즈라는 건 영어 단어 의미 그대로 생각하세요. 사업도는 회사, 비즈니스. 에어로는요, 항공. 그다음에 PR로 프로페셔널, 그래서 회계사, 변호사, 의사 등 이런 전문가 집단. 네임이라는 건 그냥 개인 도메인이고요. COP는 협동조합. 뮤지엄, 이건 그대로 박물관. 인포라는 거는 정보란 뜻이 있죠. 이건 제한이 없이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모바일의 모비, 모바일 콘텐츠 제공자라든가 이용자들이 쓸 수 있는 최상위 도메인이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소속 국가 도메인 가겠습니다. 요거는 좀 신경 써서 좀 알아두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코리아의 KR이죠. 호주는 AU, 오스트리아 AT입니다. 캐나다의 CA, 독일은 DE, 덴마크 DK, 핀란드 PIL, PFI, 프랑스는 FR 쓰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IT, 일본은 JP입니다. JP, 재팬, 노르웨이, 미국 같은 경우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US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안 써요. 소속 국가 도메인을 잘. 영국 같은 경우는 UK, 유나이티드 킹덤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CN입니다. CN, 중국. CH 아니에요. 이런 거는 혼돈할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CN이에요. N.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그죠? 이번에는 이제 키사에서 부여하는 도메인인데, 형식을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맨 앞에는 호스트 컴퓨터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명이 오는 거죠. 컴, 그 다음에 소속 기관명, 단체 이름, 컴단, 그 다음에 기관의 종류, 컴단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국가명이에요. 그래서 컴단기국 이렇게 알아두세요. 컴, 컴퓨터명, 단, 단체명, 기, 기관, 국, 국가명. 예를 들어서 http://, 이거는 이제 프로토콜이에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고, :// 생략 가능한 거고, www 이게 이제 호스트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명은 컴단, 단체명은 영진, 그 다음에 소속기관의 종류 CO, 컴퍼니, 영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나라는 KR,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GO, 정부기관, 거버먼트의 정부기관. OR이라는 거는 이제 비영리기관이에요. 그리고 밀, 밀리터리죠. 국방조직. R는요, 연구기관, 리서치. CO라는 건 방금 전에 본 기업 등 영리기관이죠. N는 네트워크. 그 다음에 P는 퍼스널, 그래서 개인이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는 KG를 써요. 킨더가튼이죠. 초등학교는요, 엘리먼터리 스쿨, ES, 미들스쿨, 하이스쿨, 그 다음에 아카데믹, 대학이라든가 대학원 이런 교육기관, 그 다음에 기타 학교는 SC를 써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건 컴단기국입니다. 인터닉에서 부여하는 도메인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www.영진, 그냥 아까처럼 co.kr 아니고 com이에요. 얘는 인터닉에서 부여했기 때문에. 그럼 COM은 뭐예요? 컴퍼니처럼, 컴퍼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부분이 컴이죠. COM. EDU는 교육기관, GOV는 정부기관, 세 글자로 써요. NET는 네트워크, INT는 인터내셔널, 그래서 국제기관이다라는 거고, ORG 비영리기관, MIL 군사기관, TEL 통신과 관련된 업체들,
URL 가겠습니다. URL, URL, uniform, uniform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결같은, 똑같은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uniform 그러면은 뭐 교복, 회사에서 그 군복, 뭐 제복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유니폼이라는 거는 한결같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똑같잖아요. 한결같은. 리소스는 자원, 로케이터라는 건 위치, 자원의 위치를 알려주는 게 바로 URL이라는 거예요. URL, 인터넷 정보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준 주소 체계입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접근 방법, 위치, 파일명 등으로 구성이 돼요. 맨 앞에 프로토콜이 오고요. 프로토콜 콜론 슬래시 슬래시, 아까 우리 HTTP 콜론 슬래시 슬래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주소, 그 다음에 포트 번호, 디렉토리명, 파일명 이렇게 와요. 그런데 요거를 또 좀 힘드셔도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기본 포트 번호가 HTTP 같은 경우는 80번이고요.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 전송 프로토콜인데 뒤에서 배워요. 21번 좀 힘드셔도 외우셔야 됩니다. 텔넷 리모트 로그인인데 23번, 유스 119, 그다음에 고퍼 70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요 숫자적인 개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로 언급하기 좋겠죠? HTTP 80, FTP 둘 하나, 텔넷 23, 유스 119, 유스 같은 경우 우리 유스 보다 보면 119, 그죠? 고퍼 70 이렇게 종류 보겠습니다. 예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HTTP 콜론 슬래시 슬래시 www.영진.com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콜론 다음에 포트번호잖아요. 콜론 다음에 포트번호, 그 다음에 디렉토리 파일명, 그러니까 폴더예요. 슬래시 탑 슬래시 index.html 파일명. 텔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텔넷 콜론 슬래시 슬래시 그 다음에 쭉 가고 포트번호 콜론, 그 다음에 FTP, FTP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론 슬래시 슬래시, 근데 얘는 ABC, 요게 아이디예요. 그 다음에 콜론 다음에 비밀번호입니다. 이건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골뱅이 ftp.영진.com 그 다음에 포토번호 2000 이렇게요. ftp는 좀 조심하시고 아이디 비밀, 그 비번이 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스 같은 경우는 그냥 유스 콜론 한.conf.internet 이렇게 써요. 뉴스도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던 게 메일이죠. 메일 투 콜론 메일 주소예요.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 서비스는 파일에 콜론 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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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루트 디렉토리에 워킹이라는 폴더에 sample.hwp 아래 한글 파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URL 예를 가지고 맞다 틀리다만 구분 잘 하시고요. 기본 포트 번호는 반드시 달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프로토콜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규약 또는 의정서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규약이라는 것은 규칙과 약속을 뜻하는 거죠. 가겠습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 다른 기종 간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활한 정보 교환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원활한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절차 이런 걸 규정해 놓은 약속, 규칙과 약속을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서로 다른 이기종 간의 원활한 흐름을 갖다가 위해서 프로토콜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표준 프로토콜은 TCP/IP 이미 배웠던 내용인데요. TCP는 트랜스미션, 전송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 컨트롤 프로토콜, 전송을 제어해주는 프로토콜, 그 다음에 우리 IP 주소할 때 그 IP, 인터넷 프로토콜, 요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 간에 뭐를 위해서?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원활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표준 프로토콜이다. 뭐가? TCP/IP 표준 프로토콜 반드시 암기해놓고요. TCP/IP는 서로 다른 컴퓨터 간의 통신, 그 다음에 자원의 공유를 갖다가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고, 또 하나 망의 일부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파손되더라도 남아있는 망을 통해서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신뢰성 있는 프로토콜이다라는 거예요. 신뢰성 있는 프로토콜. TCP/IP니까 당연히 TCP 프로토콜하고 IP 프로토콜이 결합된 의미,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TCP/IP는 응용계층
그 다음에 전송 계층, 그 다음에 인터넷 계층, 링크 계층, 요렇게 네 가지 계층으로 구성이 돼요. TCP IP는 응용, 그 다음에 전송, 인터넷, 그 다음에 링크, 요렇게 구분이 됩니다. 응용 계층이라는 거는 응용하는 개념,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파일을 전송해주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FTP라든가 텔넷, 원격 로그인, SMTP 같은 경우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인데요. 메일을 송신할 때 송신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SNMP는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인데요. 플레임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응용계층은 FTP, 텔넷, SMTP 이메일 송신 보내는 거, 그 다음에 SNMP 네트워크 관리, 요가 바로 응용계층이고, 전송이라는 거는 TCP, 그 다음에 UDP, UDP, TCP 이런 거 그냥 전송이다, 이 정도로만 맞다 틀다만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계층 같은 경우는 IP, 아까 요 TCP는 전송이에요. 그 다음에 IP 같은 경우는 인터넷 계층이고, 그 다음에 ARP는 잠시 후에 배우고요. RARP는 ARP의 반대 개념, 이런 것들. 그리고 링크 계층 같은 경우는 연결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X25, 그 다음에 RS232C, 그 다음에 HDLC, 그 다음에 IEEE802, 그 다음에 이더넷. 이더넷이라는 건 이제 네트워크 연결된 거,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링크 계층입니다. TCP, IP. TCP의 역할은 송수신 주소, 그 다음에 정보를 갖다가 묶어요. 무슨 단위로? 패킷이라는 단위로 묶습니다. 그게 이제 TCP의 역할이고, 전송의 흐름을 제어해줘요. 전송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해주고, 데이터의 에라, 유무를 갖다가 검사해주는 게 TCP. 왜냐면, 트랜스미션, 전송의 컨트롤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리고 OSI 7계층을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요. TCP 같은 경우는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에 속한다. 왜? 트랜스미션, 트랜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전송. IP 같은 경우는 패킷 주소를 해석해요. 아까 패킷으로 묶어주는 게 TCP고, 패킷 주소를 해석한 다음에 경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호스트로 전송해주는 거, 그게 IP고, IP 같은 경우는 OSI 7계층 중에서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이 돼요. IP 같은 경우는 우리 IP 주소, 네트워크, 인터넷 할 때 필요하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죠. OSI 참조 모델. OSI 참조 모델은요, 이게 오픈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세요. 개방형 시스템. 오픈이니까 개방이에요. 개방형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을 위한 참조 모델이다라는 거고, 누가 만들었냐면 OSI 거꾸로 읽어보세요. ISO에서 만들었어요. ISO는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표준 기구죠. ISO에서 OSI를 만들었어요. 외우기 쉽죠? OSI 참조 모델. 서로 다른 컴퓨터나 정보 통신 시스템 간에 마찬가지로 원활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하기 위한 표준화된 절차를 의미한다. 그게 OSI 7계층이고, 7계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개 계층으로 분류가 돼요. OSI 7계층은 이건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 상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1계층부터 7계층까지 이렇게 나눠져요. 1계층부터 가겠습니다. 1계층. 1계층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리계층이라 그래요. 물리적인 거, 피지컬적인 개념, 기계, 전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게 바로 물리계층이에요. 접근하는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1계층은 물리계층, 1계층 물, 그 다음에 2계층 같은 경우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에요. 데이터 링크, 그 다음에 3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네트워크.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물대내 이렇게 해볼게요. 암기하는 방법. 1계층은 물리계층, 2계층은 데이터 링크예요. 3계층은 네트워크. 물대내 이렇게 해보세요. 물대내 물이 1층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물, 1물, 그죠? 그 다음에 4계층은 전송계층이에요. 물대내, 그 다음에 전송계층, 물대내, 전, 그 다음 5계층은 섹션, 6계층은 표현이고요. 7계층 마지막이 응용계층이에요. 마지막 7계층 응용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물대내, 전세표, 응, 이렇게 해보세요. 물대내, 전세표, 응, 물리, 데이터링크,
네트워크 물대내 전 전송계층 세 섹션 물대내 전세표 표현계층 응 응용계층 물대내 전세표 응 OSI 7계층 요 순서 외우셔야 돼요. 특히 1계층이 물리계층이 헷갈리시거든요. 1계층 물리 조심하시고 7계층이 응용이에요. 물대내 전세표 응 각각의 특징은 잠시 후에 직접 하나하나 보기로 하고요. 자, 물리계층 가겠습니다. 물리계층이 뭐라고요? 1계층이에요. 물리계층은 기계적이고 전기적인 개념들 그렇기 때문에 허브 중심 이런 뜻이 있죠. 허브 중간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장치. 그 다음에 리피터 리피터라는 거는 뭐예요? 반복하다 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호를 갖다가 자꾸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허브라든가 리피터 이런 전기 그 등의 전기적인 신호를 갖다가 재발생시키는 장비 물리계층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간의 물리적인 접속을 갖다가 제어한다. 그게 물리계층이에요. 그래서 V24라든가 요건 맞다 틀리다만 좀 구분하세요. 우리가 V24가 뭔지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정보통신 기사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이. 그 다음에 RS232C 이런 통신 규격을 사용해요. 물리계층에서는 V24, 그 다음에 V.24, 그 다음에 RS232C 이런 거. 얘는 전송 방식, 그 다음에 데이터 부호화 방식, 케이블 형태, 그 다음에 데이터의 충돌을 갖다가 감지하는 방식, 신호 형식, 변조 형식 등을 정의합니다. 뭐, 달달달 외우지는 마시고요. 키워드만 잘 알아두세요. 이런 것들. 기능적이고 기계적이고 전기적이고 절차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바로 물리계층이에요. 물리 이번에는 데이터 링크 계층 가겠습니다. 데이터 링크는 2계층이에요. 2계층 같은 경우는 얘는 링크잖아요. 링크가 무슨 뜻이 있어요? 연결이죠. 그래서 통신기기 사이에 연결 그 다음에 전송 기능 관리를 규정해준다는 거죠. 연결 링크라는 말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데이터 링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데이터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동기화시켜야 돼요. 오류 제어, 그 다음에 흐름 제어. 동기화, 오류 제어, 흐름 제어 이런 기능이 있는 거고 데이터 블록을 인접 노드 간에 오류 없이 전송을 시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링크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보의 프레임, 순서, 그 다음에 전송 확인, 오류 흐름, 그렇기 때문에 오류 검출, 그 다음에 검출한 다음에 복구, 흐름 제어, 데이터 링크의 접속과 단절 등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라는 거고 장비 보세요. 데이터 링크에서는 스위치가 연결시켜주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랜카드 같은 경우는 인터넷 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링크, 그 다음에 브릿지가 무슨 뜻이에요? 다리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스위치, 랜카드, 브릿지 이런 장비들이 사용이 돼요. 아까 허브 리피터는요 물리계층 스위치 랜 브릿지는 데이터 링크 이런 거 조심하시고 물대내 됐죠 물대내 물대 데이터 링크까지 네 네트워크 계층 자 네트워크 계층 3계층입니다 물대내 네트워크 계층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기능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요 망이 여러 개인 경우 중계 시스템에 대한 경로 선택 중계 기능을 제공해줘요. 네트워크 개념 그 다음에 경로를 배정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패킷 관리 우리가 네트워크 상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쓰는 단위가 패킷 아니겠습니까? 아까 TCP 역할 묶어주는 거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X25가 사용됩니다. X25 네트워크는 X25 네트워크는 X25 아까 V24는요 물리 이렇게 자꾸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RS232C 물리 이렇게 물대내 됐죠. 물대내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4계층은 이제 전송계층이에요. 트랜스포트 4계층 얘는 전송해주는 거니까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제공해줍니다. 전송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중간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라는 거 중간 인터페이스 역할 중간에서 전송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오류 검출, 오류 복구, 흐름 제어 이런 기능들을 합니다. 전송할 때 마찬가지로 필요한 거죠. 아까 데이터 링크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이 부분들 물대내 전 그 다음에 5계층 섹션 물대내 전세 표 응, 물대내 전
앞에 거 전세 평 이렇게 섹션은 5계층이에요. 섹션 같은 경우는 사용자와 전송 계층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섹션 접속 해제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가요. 섹션 접속 설정 당연히 전송이고, 그 다음 반이중과 전이중 통신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요. 섹션 계층에서 반이중 전이중, 표현 같은 경우는 6계층입니다. 표현, 그래서 데이터의 재구성, 코드 변환, 구문 검색 보여주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응용계층은 7계층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전자서비스, 그 전자사서함 이런 것들 응용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 처리, 파일 전송 이런 것들, 응용 프로그램과의 인터페이스, 응용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OSI 7계층 각각의 계층 물대내 전세표 응. 근데 왜 이렇게 각각의 계층을 나눠놨느냐라는 거죠.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찾아서 그 부분만 해결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OSI 7계층을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물대내 전세표 응. 각각의 특징들 키워드 중심으로만 좀 신경 쓰시고요. 물대내 전세표 응. 달달 달우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기타 프로토콜. HTTP는 우리가 많이 봐왔던 거잖아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그럼 우리 인터넷 할 때 HTTP:// 기억나시죠? 얘는 하이퍼텍스트를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HTTP 우리가 편하게 쓰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생각하는 한 거고. 그 다음에 UDP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이에요. 얘는 IP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그램, 방금 전에 그 D가 데이터그램이니까 데이터그램이라는 거는 데이터 전송 단위예요. 그래서 데이터그램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신뢰성 없는 비접속 통신, 그 다음에 전송 계층 프로토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립PPP는 여기 뭐 시리얼 라인 인터넷 프로토콜, 포인트 투 포인트 프로토콜 되어 있는데 플레임은 외우지 마시고요. 슬립PPP라는 거는 전화선, 모뎀과 전화선을 이용해서 인터넷 접속할 때 썼던 프로토콜에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맞다 틀리다만. 아, 슬립PPP 뭐 중요해 보이지만 모뎀과 전화선을 이용해서 인터넷 쓸 때 썼던 프로토콜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ARP는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 그래서 주소를 결정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서 IP 주소를, 우리 숫자로 된 IP 주소를 물리적인 주소 MAC라고 하거든요. MAC는 뭘 뜻하는 거냐면 미디어라는 건 뭐예요? 매체 액세스 컨트롤 어드레스예요. 그래서 물리적 주소로 대응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다라는 거. MAC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어드레스, 물리적인 주소. ARP 주소를 결정해주는 프로토콜이에요. 주소 결정 프로토콜 이렇게 알고 하시고요. 주소 결정 프로토콜. ICMP 얘는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얘는 인터넷을 제어해주는 메시지 프로토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NMP 아까 나왔었죠?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그 프로토콜이에요. 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기기들을 관리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TCP/IP 프로토콜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DHCP. 얘는 D는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인데요. 다이나믹 하나만 해보세요. 다이나믹 동적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얘는 동적 호스트 설정 프로토콜 규약이에요. 설정 통신 규약.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해 준다. 그래서 IP 주소 자동 할당 DHCP 요거만 해보세요. 얘는 그래서 어드레스 자동 취득 프로그램을 의미한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해 주는 거니까 어드레스 자동 취득 같은 말이죠. 복잡한 설정 작업을 갖다가 자동화하는 프로토콜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단말기 작동 시 동적으로 다이나믹만 외우세요 그랬죠? 동적으로 IP 어드레스로 할당한다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어드레스에 따른, 어드레스 설정에 따른 작업상의 문제 해결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타 프로토콜 같은 경우 HTTP 중요하고, HTTP 그다음에 슬립PPP는 전화 모뎀 프로토콜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ARP 주소 결정 프로토콜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DHCP 요거는 구분만 잘하시면 돼요.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은 ICMP, 그 다음에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다라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서의 각종 기기를 관리해주는 프로토콜, 이 정도로 키워드 중심으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웹 브라우저, 우리가 WEB, 웹이라고 그러면 무슨 뜻이 있어요? 거미줄이란 뜻이 있어요. 웹이라는 거는, 웹은 무슨 뜻이 있다? 거미줄이란 뜻이 있어요. 거미줄, 그러니까 망이죠, 망. 웹, 거미줄, 재밌죠? 거미줄이란 뜻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 우리가 BR로 WSE까지가 무슨 뜻이 있냐면요, 브라우저는 물건을 사려고 이렇게 둘러보는 거, 책이나 신문 같은 거 이렇게 대강 보는 거, 그게 바로 브라우즈. 그런데 뒤에다 R 붙이니까 브라우저. 굳이 번역을 하면 브라우저는요, 검색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검색기라고 번역을 해요. 웹 검색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네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인터넷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웹 브라우저. 됐네요. 웹 브라우저는 인터넷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가 웹이라 그러면 이제 www, 월드 와이드 웹, 전 세계에 있는 월드 와이드 전 세계 웹, 모든 컴퓨터를 거미줄처럼 연결시켜 놨다. 그죠? 바로 그겁니다. 웹 서버와 웹 서버와 HTTP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HTTP 프로토콜로 통신해서 사용자가 요구한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웹 문서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거창하게 설명되어 있죠. 그냥 인터넷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웹 브라우저. 그리고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뭐 동영상이라든가 소리,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죠. 플러그인. 자기 혼자서 안 되니까 플러그인 설치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HTML 문서 편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지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접속한 사이트, 그다음 URL,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주소죠. 저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 본 페이지, 그래서 여러 번 페이지 목록을 갖다가 지원해 주죠. 그리고 즐겨찾기, 자주 들어가 본 사이트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자주 방문한 URL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는 즐겨찾기 기능을 지원해준다. 대부분의 웹브라우저들이 그런 역할들을 다 한다라는 거죠. 이번에 웹브라우저의 종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엣지, EDG, 엣지 있게 엣지를 써라 라는 거잖아요. 이제 윈도우즈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웹브라우저 바로 엣지입니다. 바로 이 부분,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이전에 사용됐던 익스플로러보다 안정적이고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보안 부분에서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플로러 이제 쓰질 않는 거죠. 보안 쪽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엣지를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크롬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시죠.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웹브라우저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글 계정의 연동, 그 다음에 탭 브라우징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크롬. 다음 네이버에서의 웨일, 네이버에서 개발한 브라우저다라는 거. 크롬 엔진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종류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엣지, 크롬, 웨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웹 브라우저다. 요 정도로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익스플로러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전에 사용됐던 거고, 넷스케이프도 마찬가지, 모자이크, 링스, 아라크네 전부 다 예전에 사용됐었던 브라우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류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엣지, 크롬, 웨일 뭐 이런 분들 좀 신경 쓰시고, 익스플로러, 넷스케이프, 모자이크, 링스, 아라크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웹 브라우저였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또 이번에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간혹 잘 다루는 게, 그럼 웹 브라우저들의 주요 기능, 북마크가 뭐예요? 우리가 책 읽다가 어디까지 책 읽었는지 이렇게 꽂아놓는 게 북마크 기능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웹의 홈페이지를 보고 그 사이트의 URL 주소를 갖다가 기록해두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북마크고, 그 다음에 ActiveX 같은 경우는 특정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그 작업 문서를 갖다가 웹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웹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 ActiveX고, 그 다음에 캐시 파일, 캐시가 무슨 뜻이 있어요? 은닉
입장소란 뜻이 있잖아요. C-A-C-H-E 우리 캐시 메모리 할 때, 그죠? 이거 까치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캐시, 은닉장소. 뭔가 원래 숨겨놓은 그런 은닉장소인데 캐시 파일이라는 거는 유저가 접속했던 사이트에 대한 관련 파일을 갖다가 보관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파일이 바로 캐시 파일이에요. 그리고 시험지 잘 나오는 게 쿠키예요. 쿠키 여러분들 과자 쿠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쿠키 먹으면 아무리 잘 먹어도 그 이 입가에 쿠키 가루가 묻잖아요. 그러면 딱 보고 너 쿠키 먹었지? 어떻게 알았어? 입가에 쿠키가 묻었잖아. 가루가 바로 그겁니다. 얘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들어가 본 사이트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웹사이트의 방문 정보를 기록하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쿠키가 입 주변에 묻듯이 어디 들어가 봤는지 알 수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이 사이트 내에서 어떤 정보를 읽고 어떤 정보를 남겼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용자 PC에 저장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고의로 사용자의 정보를 빼낼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부작용, 단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쿠키 같은 경우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방문 정보를 기록하는 텍스트 파일 이렇게 또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면 돼요. 검색 엔진은 뭐 하는 거냐면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갖다가 찾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검색 엔진이에요. 인터넷의 정보를 손쉽게 찾기 위해 제공되는 검색 프로그램, 검색 엔진. 인터넷 주소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수천 개의 링크를 가진 데이터베이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 검색, 사용자들이 실문한 거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답변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검색 서비스, 그걸 지식 검색이라고 그래요. 자기 질문에 대한 다른 사용자의 답변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 로봇 프로그램, 웹상의 정보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예요. 로봇 프로그램. 그래서 검색된 정보를 인덱스화한다. 우리 인덱스 그러면 검색을 효율적으로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책에서도 찾아보기, 색인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봇 프로그램. 딱 검색 엔진을 분류를 하는데 주제별 검색 엔진, 디렉토리 검색 엔진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검색하고자 하는 정보를 주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고 예전에 뭐 야후, 갤럭시 이런 검색 엔진들이 있었어요. 그 종류도 애우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근데 주제별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만약에 잘못된 항목을 선택했다 그러면 검색면에 있어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주제별 검색 엔진. 그 다음에 단어별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워드, 단어를 입력하는 거죠. 키워드, 단어를 입력하는 거.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특정 검색어를 기준으로 검색한다라는 거고. 메타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오죠.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메타 검색 엔진은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조심하시면 되고,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게 되면 여러 검색 엔진을 한꺼번에 사용해서 검색 기능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로봇 에이전트라는 걸 이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 검색 엔진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는 느리다라는 거죠. 그게 메타 검색 엔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어 검색, 우리 교재 2단 쪽에 넣어드린 자연어 검색, 자연스럽게 질문하듯이 그 검색을 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하이브리드 검색 엔진도 나오고, 짬뽕 시킨 개념, 하이브리드가 잡종 뭐 이런 뜻이 있듯이 검색 엔진의 연산자인데요. 우리 앤드, 앰퍼샌드,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앞뒤에 검색어 모두가 들어있는 거고, or, 더하기, 또는, 그거는 둘 중에 하나만, 그죠? 그 다음에 not은요, not, 아니올시다 라는 거죠. 제외하고, 그 다음에 검색 엔진 관련 용어, 요거는 조금, 이런 거는 맞다 틀리다 구분만 잘 하세요. leaks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전적인 의미, 누출, 누설, 뭐 새어 나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연산자라든가 키워드를 사용해가지고, 검색 결과가 대상에서 누락된 정보, 그러니까 누락된 정보, 그걸 우리가 리키즈라고, 리키즈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시소러스, 시소러스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같은 말, 동의어, 반의어 사전을 갖다가 시소러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동의, 연관, 상하, 계층 관계 등을 구분해 놓은 용어집, 그걸 시소러스라고 해요.
라타트리다 구분만 잘 하시고요. 리키즈, 시소로스. 그 다음 불용어, 스탑 워드, 노이즈 워드. 이건 뭐냐면 검색 엔진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의미가 없다고 판단. 그래서 세계에서 제해버리는 단어나 문자열. 그걸 불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비지. 가비지는 우리 배웠잖아요. 무슨 뜻이 있어요? 쓰레기. 검색할 때 불필요하게 같이 검색된 쓰레기를 그냥 가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리키즈, 시서러스, 그 다음에 불용어, 스타워드, 노이즈워드, 가비지 이런 것들은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만 익혀두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섹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